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여러 행사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오늘이라도 이 성령께서 오신 그 귀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 성령 강림 이후 한 2000여 년을 지내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동일한 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수천 년 동안 동일한 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DNA는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수많은 문화권에 여러 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어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공동체 전체 속에 함께 하실 때에 바른 길, 교회의 본령을 이뤄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영적인 혼동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으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의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오순절이란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은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전수받던 그 순간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었죠. 그렇다면 그 율법의 완성이신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주어졌을 때에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 하나님 말씀이 밝히 밝혀지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봤을 때에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오순절은 농경 문화 속에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익은 곡식의 첫 단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생각해 보면 버금을이라는 추수가 시작될 때에 먼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의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그냥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주어졌던 절기의 의미,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의미가 그 한 점에 결집되어 나타난 장소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자리 오순절의 다락방 현장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성령이 임재했던 그 특징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모인 현장에 불어온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이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쓰이죠. 하나님은 종종 바람, 숨 뭐 이런 그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가장 비슷한 사례로 여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바람이 뭐였냐면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연현상이 바람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에스겔이 봤던 환상 속에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불어왔던 바람처럼 성령의 임재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소리로 그들 가운데 느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욥기 38장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을 때에 이 폭풍 진짜 비바람이 쳐갖고 욥이 홀딱 젖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강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 바람 소리는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신비한 바람은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통 이런 바람이 진짜 불면 사람이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지고 뭔가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이 불었을 때는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복이 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의 바람을 그들이 느끼고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 바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조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그 바람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보면요 근심이나 두려움, 걱정이 나도 모르게 쌓여 있어요. 멀리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쌓여 있어요. 가끔 제가 책상이나 이 서가를 정리할 때 손걸레 갖고 청소를 하는데 괜찮아 보이지만 걸레로 한번 쫙 대고 나면 어느샌가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요. 닦고 나면 옆에와의 색깔 비교를 통해서 아 쌓여 있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이 방에 바람 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아 그럴 때 그 생각을 합니다. 가끔 황사만 아니라면 창문 열어놓고 바람이 확 몰아쳐가지고 이것을 씻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에도 나도 모르게 근심도 걱정도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가 먼지처럼 쌓여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서 씻어버리고 날려버리고 그것이 성령의 불로 태워짐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또 바람과 함께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 임재의 또 하나의 특징, 불이 그들 가운데 보였다는 거예요. 이 불도 물리적인 불이 아닙니다.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곳곳마다 역사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요 마치 뭐처럼 갈라진다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성경 역사에 보면 하나님 불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쪼개진 재물 사이로 횃불이 오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모세는요 떨기나무가 불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불붙었으면요 그 건조한 기운 가운데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신기한 장면이다. 가서 봤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것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오순절에도 이 불이 나타났는데 이 불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멸하는 불의 역사가 여기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소멸합니까? 그 불이 사람에게부터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어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마땅한 것을 소멸시키는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 불이 하나님에게서 즉 하늘에서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갈라져서 그 머리에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워서 정결케 하여서 쓰시고자 한다는 신호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지요. 하늘의 불이 임하면 사람의 상처를 입고 상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 있어서 안 되는 죄와 허물을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불은 우리를 태워서 쓸데없는 것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이 불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불이 비추어지면은요 불은 빛을 냅니다. 열기만 아니라 빛을 냅니다. 빛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어둠을 몰아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성령께서 이 빛의 역할을 하셔서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불이 있으면요,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불이 붙으면 그 불은 타오르고요, 열정이 생기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의 불에 보면요,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만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도 있지만 이 불의 혀에 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불이 임할 때의 제일 큰 변화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우리 혀가 달리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 불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떠들고 분리를 일으키고 죄를 저지르는 입술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쓰임받는 입술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 우리의 입술로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혀를 사용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힘쓰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불은 입술을 통해서 강력한 마음 방식으로 그 사람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이지요. 요즘 세상에서 들려지는 뉴스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죄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의 오염이 극심합니다.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재판을 걸고 작은 것을 받았으면 큰 걸로 갚아주려는 어떤 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냉랭해져 있습니다. 문제들이 쌓여있지만 그 소멸하지 못한 채 계속 쌓여가고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우고 답답한 현실이지요. 법을 만들고 고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군가 손해를 보고 욕을 먹더라도 지금 손을 봐야 되는데 당장 내가 피해를 입기 싫어서 자꾸만 폭탄 돌리기 하나처럼 뒤를 미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분명히 저게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칠 것을 아는데 왜 손대지 못하는가? 결론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요, 내가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 이름을 인정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앞다투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바람을 불어서 문제를 날려주시고 불로서 태워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힘과 동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건 교회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세상 문제 해결에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일을 해결하는데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두 가지 등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난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자, 성령께서 임하신 그 현장에 먼저 보면요, 가득 찼다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 2절에 보면은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집안에 바람과 같은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집만 채운 겁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진 겁니다. 가득한 겁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충만해지니까, 채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면요, 그들을 본 사람들을 오해하여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자,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고갈돼요. 그래서 뭔가가 비어있는 존재예요. 가난합니다. 항상 결핍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자채우고자 합니다. 지식을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탐욕을 부려서 물건을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재물을 채우는 사람도 있고요. 온갖 것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살 빠져나갑니다. 또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를 채우지만 그것이 사라져갑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 봤더니 핸드폰을 늘 들여다봐요. 예전엔 전철 타면 모두 이렇게 신문 보고 있고 남이 눈 신문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일률적으로 얘를 딱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 물론 시간 보내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재미 중독에 빠진 것 같아요. 뭔가 특이한 것, 자극적인 것을 보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에 중독된 현상이 아닌가. 이건 남 얘기할 것이 아니,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 성경 읽기도 보고 막 그러는데 아, 그래도 저도 비슷해요. 그러면서 아,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나를 채우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는구나. 아,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쓸데없는 것이 다 물러가지만 다른 것이 거기를 채워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틈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 살면서 뭔가 소모되고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해진 공간에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찾아와서 충만케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몰아내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워지고 나니까요, 충만했거든 채워졌거든요. 이 채워진 것이 넘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두려워 숨던 자들, 말수를 죽이고 살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언어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은요, 그냥 아무 말이 나는 횡설수설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고 전해야 되는 주님께서 맡기고 하셨던 그 말, 즉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방 각지에서 순례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이방 언어의 말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입술에도 역사하셨고 듣는 사람의 귀에도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심겨지고 그 복음이 역사하여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언어 능력 말재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비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다 좋지만 최고의 복,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모든 교회는 이 성령 강림의 열매잖아요.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십자가가 증거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즉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것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갑자기 나타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의 시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죄악의 굴레를 벗기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시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씌워진 모든 굴레가 한 사람 예수님의 선하신 행위, 의로우신 행위로 다 씻음받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입술에서 복음이, 치유의, 용서의 메시지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다툼이 생길 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가 않고 그런 게 어떻습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딴 사람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다투게 돼요.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이 강력하게 전해지고 나면요, 딴 사람이 작은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죄의 근원이 드러나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은요, 듣는 사람이 어땠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자기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어요. 대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죄를 지적하거나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들 손가락질하면 너는 하면서, 너는 나보다 옳으냐 의로우냐, 너는 이런 잘못했는데 비교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싸우려고 들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의 죄가 보였어요. 나의 허물이 보였어요. 그뿐 아니라 그것이 가책이 되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음속 깊이 숨겨졌던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돌리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변 사람한테만 탓하고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스스로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자기의 능력은 해결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합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 이름을 인정하고 죄인에서 의인되는 그 징표를 공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죄의 사함 받고 나면 성령의 선물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절 40절은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의 세례를 받을 때 3천이나 수가 더했습니다. 40절에 보면요,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의 탄생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참 이걸 보면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다음 주에 이제 베트남에 우리 교육자들 한 60여 명 모이는데 거기서 강의할 걸 준비하는데, 이 강의만 아니라 통역할 때 힘들다고 저보고 원고를 다 써보내래요. 참 고충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동시도 쉽지 않잖아요. 다 타이핑을 하면서 무엇을 갖춰내줘야 될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갖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장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예요.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참 사랑했어요. 성경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운동, 성령 운동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사례와 증거들을 다 계속 일곱 가지 요약해가지고 강의 안을 딱 마치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강의 다 마치고 이렇습니다 얘기했는데 이 베트남 목사가 손 들고 질문하면 어떡하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질문, 지금 한국 교회는 어때요? 하고 질문하면 지금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조금 침체했어요. 이게 사실 정직한 상태거든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모이고 은혜받기 힘쓰고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럽니다. 한국 교회는 계속 부흥할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당신 교회도 이걸 본받고 당신들의 교회를 이끌어낸 사람이 당신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일을 각곳마다 행하시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기에는 살짝 좀 그런 것이 있었어요. 물론 한국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만한 열심이 있는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건물도 없었는데 예수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은도 금도 건물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그때처럼 역사하는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그런 자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각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으로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잘못 선 것, 옳지 못한 것이 서 있는 것 씻어 내려가고 씻겨 내려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불을 보내서 태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된 생각을 바꿀 유일한 길은 성령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열된 세상을 치유할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치유할 힘이 예수 이름과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이 갈수록 더욱 자각이 됩니다. 사람들도 다투죠. 서로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을 겁니다. 늘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 해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면 해결됩니까? 누군가 한 사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면 해결돼요. 나의 허물이 큽니다. 당신의 허물도 내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진 사람이 있으면 해결돼요. 사람이 입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꼬였던 난맥상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내 주변의 문제, 나의 문제도, 나의 가정의 문제도, 나의 조직의 문제도, 세상의 문제도 풀어나가는 능력을 얻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